유튜브 하이, 안녕하세요. 파이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쭉 봤는데 아직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꾸준하게 돈이 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올립니다. 뭐냐면 이 알바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방이 나오잖아요. 여러 가지 방을 내 맘대로 바꾸는데, 바꿀 건지 이 방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건지 막 나오잖아요.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승천의 정점입니다. 모두가 알고 있는 희생의 방, 희생이라고 돼 있는 방이에요. 1단계 때 이런 세공사가 아니고 희생이라고 돼 있는 방인데, 그 방을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면 그 고유 아이템을 바꿔줍니다. 고유 아이템을 바꾸는데, 이게 그냥 사원이라는 게 운이에요. 거의 운이죠. 내가 바꾸냐 업그레이드냐는 나오는 대로 최대한 좋은 거를 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주는 대로 됩니다. 얘네가 주는 대로. 어쨌든 하다가 보면 이 승천의 정점이라는 3단계 희생방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간혹 생기는데, 이거에 생겼을 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. 뭐냐면 바로 나와라 인터넷 창. 바로 이 초월한 육체 진홍색 주얼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. 이 초월한 육체 진홍색 주얼, 5핵짜리잖아요. 이거를 직접 사는 사람도 많은데, 이 희생의 방을 3단계까지 만드셨다면, 이거를 파는 거죠, 만들어서. 어떻게 만드냐? 일단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해요. 하나는 조절된 육체가 필요합니다. 이카오스. 이거는 싸요. 조절된 육체는. 이 조절된 육체를 제가 지금 구매할게요. 최대한 빠르게 여러 사람한테 말을 걸고. 타락시킨 건안 됩니다. 네. 타락한 걸 보내놨네. 타락된 거는 안 돼요. 허락된 건안될것 같아요. 하지 마세요. 괜히 시도하지 마세요. 허락된 거 아닌 거를 하시면 됩니다. 뭐가 되게 안 팔리네. 기본적으로 오카우스인가 봐요. 평균가가. 자, 이렇게 가서 삽니다. 평균 5카우스 정도니까, 네,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5카우스에 살게요. 조절된 육체 타락 안된거 확인하고 5카우스에 삽니다. 그러고 인사해주고. 그리고 난 다음에, 이게 초기 자본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지만, 이 초월한 시약, 초월의 시약이라는 걸 사야 됩니다. 이 초월의 시약은 얼마냐? 나와라 인터넷 창. 자, 초월의 시약. 지금 295, 300하우스. 300하우스. 이건 싸게 올린 거고, 평균가가 4핵짜리입니다. 평균가가 다 4핵짜리죠. 4핵짜리에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. 4핵짜리라는 초기 자본만 있으면, 이거는 지금은 비싼 거예요. 제가 이거 시즌 초에 저 이거 한번 해서 팔았었거든요. 그때는 이렇게 안 비쌌어요.
근데 지금 가격이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고 팔았는데,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량이 풀리니까 이것도 싸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값이 안 떨어졌어요. 오히려 더 그때보다 비싸졌어요, 아직까지도. 이게 언제까지 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비쌀진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까지도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4액자를 주고, 제가 방금 전에 이거를 샀습니다. 그러면 4액짤 5카오스 주고 이두 개의 준비물을 구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 알바를 갑니다. 승천의 정점을 갑니다. 이주두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승천의 정점으로 가서 빠르게 가죠, 일단. 숨기지 마. 어후, 왜 이렇게 불안하냐?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거안 하고 바로 승천의 정점까지 달려갈게요. 자, 이렇게 승천의 정점방까지 왔습니다. 희생방이에요. 1단계에선 희생방. 이 희생방을 3단계까지 띄우신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. 하나는 이 고유 아이템을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똑같은 부위의 고유 아이템으로 바꿔주거든요. 3단계가 되면. 그래서 이런 고유 벨트를 돌려갖고 헤드헌터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헤드헌터라는 벨트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건 너무 운이 필요하고, 이 초월의 시약을 여기 조그만 곳에 넣고, 조절된 육체를 넣으면, 바로 초월한 육체로 바꿔줘요. 이게 5액짜리였죠? 그러니까 초기 자본으로 4액짜리과 5카오스로 5액짜리, 그러니까 약 쉽게 평가하면 1액짜리를 버는 거예요. 그냥 이 방을 띄웠다면 안전자산으로 1액짜리를 버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저는 이거를 이제 5액짜리에 올려갖고 초기 자본 4액짜리 있었기 때문에 1액자를 이방 하나로 쉽게 벌었죠. 거래를 올리면서.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쉽게 초기 자본이 있다면 이 희생방 3단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간단한 초기 자본만 있으면 안전하게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끝! 유바! 여러분들도 이 희생방 놓치지 마시고 이걸로 돈 버세요.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